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해운대 관광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해운대를 관광하고 와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해운대 신라스테이 호캉스를 갔습니다. 맛있는 뷔페도 먹었고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인류 주방장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해운대를 구경하면서 즐거운 호캉스가 됐습니다. 아들이 호텔에서 여유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깔끔한 이부자리가 돋보이는 호텔 내부도 보고 계십니다. 많은 호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정말 사람이 없이 한가해서 좋았습니다. 아들이 한적한 해운대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올라라는 시조도 한편 읽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맑다는 바다와 하늘을 구경했습니다. 해운대가 보이는 찻집에서 커피도 한 잔 먹었습니다. 해운대를 바라보고 먹는 커피가 참 맛있었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떠다가 먹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모두들 아시지요. 아침에 뷔페 레스토랑에서 모던한 카페를 맛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주 가득하였습니다. 인류 주방장의 솜씨가 돋보이는 음식을 먹으며 아침에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해운대 파도가 일렁이었습니다. 하얀 포마를 그리면서 쓸려갔다 쓸려오는 파도에 눈을 맞추며 힐링을 했습니다. 멀리의 섬들도 정말 가깝게 보였습니다. 저녁 야경도 참 좋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호텔의 불빛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해운대를 관광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